사막의 명예회복? 영수증,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프레온가스, 살충제, 고엽제. 유해한 화학물질이라고? 유해한 물질인 건 알겠는데 왜 하필 화학물질? 요즘은 광고에서 화학 첨가물이 없는 땡땡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 화학 성분이 없는 땡땡도 있다. 도대체 언제부터 화학이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었지? 한때 화학은 기적을 일으키는 미다스의 손이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질소 비료다. 프리츠 하버가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고정시켜 비료를 만들지 않았다면 적어도 인류의 3분의 1이 식량 부족으로 사라졌을 거란 얘기다. 사람들은 공기로 식량을 만들었다고 열광했고 하버는 1918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나일론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열광했다.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강한 섬유. 특히 여성들은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에 열광했다. 2차 대전으로 모든 나일론이 군수물자로 사용되고 스타킹이 생산되지 않자 메리오니라는 가수는 나일론이 다시 꽃필 때 라는 노래를 부르며 스타킹을 그리워했다. 플라스틱은 또 어떤가? 1960년대 영화 졸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의 진로에 대해 아빠의 친구가 조언하는 장면이다. Just one word. Plastics. There's a great future in plastics. 하지만 사람들은 화학비료를 살충제나 제초제와 동격으로 생각해서 유기농을 찾고 나일론은 나일롱박수, 나일롱 환자 등의 표현에서처럼 진짜가 아닌 짝퉁을 의미하는 말로 전락했고 플라스틱은 썩지 않은 악성 쓰레기의 대표 환경오염과 환경호르몬의 주범이 됐다. 이제 사람들은 화학하면 합성을 떠올린다.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합성했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두 배로 억울할 노릇. 먼저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유독 화학물질이 천대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쁜 몇 개가 좋은 많은 것들을 몽땅 가린다는 것이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온통 흐려놓는 격이다. 유해한 화학물질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유해한 물질이라고 해야 하고 화학 첨가물이 아니라 인공 첨가물이 적절하다. 화학 성분이 없는이라는 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 화학 성분이 아닌 게 어디 있겠는가? 어떤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려면 그것이 없는 상황을 상상하면 된다. 자, 화학이 없는 세상은 어떨까? 주위를 살펴보라. 일단 플라스틱이 몽땅 사라진다. TV,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휴대폰이 사라진다. 케이스뿐만이 아니다. 내용물 대부분이 사라지고 배터리도 사라진다. 아니, 여러분이 있는 건물 자체가 거의 사라진다. 잘 살펴보자. 건물에서 자연산은 고작 나무 정도다. 게다가 대부분의 나무마저 화학 처리되어 있다. 나무로 만든 종이도 대부분 화학 처리된다. 책은 말할 것도 없다. 화학이 없다면 잉크도 없으니까. 여러분의 옷도 대부분 사라진다. 스타킹은 99% 사라지고 신발도 가방도 모조리 사라진다. 무엇보다 페인트와 염료가 사라져서 색깔이 사라진 회색의 도시가 된다. 자동차도 사라지고 아스팔트 도로도 사라진다. 의식주 중에서는 그나마 먹는 게 조금 살아남을까? 하지만 대형마트에 가서 둘러보자. 정말 순수히 자연에서 온 게 몇 퍼센트나 될까? 그나마 방부제, 색소, 향료 등 화학 첨가물이 없는 음식은 또 얼마나 될까? 화학이 없다면 도시는 사라지고 문명이 사라진다. 화학은 곧 문명이다.